풀박차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밥집 가는 중인데요. 가다가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좀 줄이고. 자, 신호에 따라서 직좌 정상도 잘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는데 오 자전거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예요. 그렇겠죠. 직좌니까요. 그 보행자실에 가는데, 근데 저기서 자전거 한 대가 올 겁니다. 아, 자전거 오네.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실은 무시하고 윤리 달려와요. 요서 있는 차 오른쪽으로 달려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그래서 저 자전거가 와갖고, 이때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아이고. 풀벅차에게 잘못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풀벅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풀박차도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신데 잘못 누르신 거 아닙니까? 이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신호 위반해서 왔어요. 설령 자전거가 신호 위반이 아니고 조금 전에 와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이차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차들 다서 있잖아요.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직진. 신호에 따라 가는데, 그럼 자전거도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서 신호 위반에 다 오는 거 보세요. 저 신호 위반에 와서, 그래서 여기 지나는데 여기를 뚫고 나온다고 쳐? 예. 풀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까 한 분이요. 2%는 본인 잘못 누르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념이라면 그 신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를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다쳤을까봐 이렇게 내려서 확인했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플라스틱이 깨진 거 확인했습니다. 앞바퀴 휠이겠죠? 예, 사람은 다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고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인데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길래 전화번호 받았어요. 몸꼼꼼히 생각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차 상태를 봤어요. 아, 내 차량 문짝이 파손됐네요. 차 문짝 찌그러졌어요.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차수리 알아서 하세요. 없었던 일을 해요. 그럼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올까요? 어이, 우그러들었네요. 예. 이렇게 우그러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아니죠. 아니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서로 알고 있잖아요? 차 고쳐주세요. 근데 상대 측에서 끝까지, 아,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올바른 대처 방법 어떻게 될까요? 좋게 말씀드려 보세요.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자차 보험 가입돼 있나요? 네. 판금 수리비 64만 원. 자차 있습니다. 100대 빵으로 보입니다. 네, 100대 빵이에요. 상대 측에 점잖게 문자로요. 제가 혹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 됩니까? 본인의 100% 잘못으로 차를 저렇게 찌그러뜨렸으면 고쳐줘야죠. 근데 상대가 끝까지 안 해준다. 아, 이걸 또 자기 부담금 들여서 이걸 또 자차 보험 처리해야 될까요? 아, 연세가 드신 분이, 한 50대 되신 분이, 에이, 이 젊은 분들한테 어른이 그런 모습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잘못은 내가 인정하고 손해배상 해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